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3차전에서 3대4로 졌습니다. 롯데는 2회 말 터진 한동희의 시즌 첫 2점 홈런과 5회 말 추가점으로 3대0 리드를 잡았지만 경기 후반과 연장전에서 연이어 점수를 내주며 역전패했습니다. 롯데는 두산과의 3경기에서 1승 2패를 거두며 첫 홈 개막 시리즈를 내줬고 어제까지 모두 8경기에서 4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. 한편 올해 첫 개막 시리즈가 열린 사직구장에는 100% 관중 입장이 허용된 가운데 지난 8일 8천여 명을 시작해 지난 사흘 동안 3만 명이 넘는 야구 팬들이 몰렸습니다.